자, 함도사님들 안녕하십니까? 함백산 도깨비 사랑하는 모임 이래가지고 함도사 이렇게 지었는데, 오늘 저 가까운 곳에 한번 둘러볼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 포항 쪽에 구독자님 방문차 내려갔을 적에 그 화목난로를 좀 주시기 때문에 바람을 너무 탱탱하게 넣어가지고 적정 공기압으로 좀 낮추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70인가 뭐 이렇게 넣었는데, 평상시에 탐방 다니기에 너무 딱딱해서 한55 정도로 낮추려고 합니다. 저 차는 짐 싣고 댕기는 게 아니고 탐방용으로 그냥 다니기 때문에 15 정도 낮추면은 굉장히 그 쿠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연대문 저녁이면 저승들 자, 태백의 겨울 날씨 치고는 아주 포근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아침에 좀 둘러볼 곳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 500m 전방에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주섬주섬 챙겨 입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푸른 불뿐 양하리 가격이 웃어서지고 빛돌아 선피우는 고향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네. 자, 이제 며칠 후부터 맹추위가 이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조금 빨리 들어와가지고 집 주변에 그 각종 시설들, 뭐 자연수라든가 이런 게 얼지 않게 단도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없이 흘러내리 눈물 같은 이 희생이 누가 잊었던 상처 이
1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